내 이름은 탐정. 뭐? 페로몬 향수로 이성을 유혹할 수 있냐고? 될 것 같아? 우리 사람들도 인간들도 과연 이런 페로몬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간과 페로몬은 크게 관련이 없어. 페로몬이라고 하는 물질은 동물이나 곤충들 특히 통신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번식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보통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그런 애완동물들도 특정한 냄새를 맡았을 때 희한한 표정을 지으면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얘네들은 후각기관, 코 근처에 야쿱슨 기관이라고 해서 페로몬을 감지하는 별도의 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거야. 동물, 곤충들을 포함해서 서로 이성에게 끌리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정확한 페로몬의 역할이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도 페로몬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우리 인간은 페로몬을 감지하는 야콥슨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회화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소셜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또는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페로몬 향수 효과가 좋아요, 이성에게 관심을 받는 이 향수를 뿌리세요, 이런 거는 싹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페로몬 향수들의 주재료가 뭔지 알고 있니? 사향 노루의 생식기 분비물에서 채취한 머스크 향이야. 신기한 게 조선시대 때에도 이 머스크 향이 유행했다는 점이야. 굉장히 고가였고 진귀했던 물건이야. 따라서 주로 사대부 집안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머스크 향마저도 사실 페로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어. 그렇다면 과연 이 페로몬 향수가 아예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완전히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 자, 우리 1화에서도 다뤘듯이 바로 이 향기 때문인 거야. 사람은 항상 한번 좋았던 냄새는 좋은 냄새로 인식을 하고 한번 안 좋은 냄새라고 인식을 했던 냄새들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자, 우리 몸에서 나는 체취. 이 채취가 문제인 거야.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 그리고 그걸 통한 노폐물들을 분비하고 있잖니.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땀인 거야. 이 땀은 피부 표면에서 박테리아와 함께 화학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 이 냄새가 우리 체취의 원인이 돼. 자, 이 냄새들 중에, 즉 내 체취 중에 악취가 나는 성분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게 되겠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건 거야. 우리가 이성에게 보다 좀 더 어필을 하고 싶다면 이런 페로몬이라고 하는 향수, 이런 특정 성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잘 씻고 좋은 냄새들을, 옷에서 나는 그런 좋은 냄새들, 이런 거 위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의 매력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더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건 잘 씻어야 되겠지? 너희는 어떤 향기가 제일 끌려?